적성과 비전을 통한 진로 선택 가이드 2교시 학과 돋보기 특색과 가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망이 밝은 미래 유망학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도의 안전, 정확, 환경 친화적 설립을 위한 교육으로 적합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국립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과 돋보기 첫 번째로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리학과의 간단한 학과 소개와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졸업 후 진출 분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철도경영물리학과는 한국교통대 철도대학의 6개 학과 중 유일한 인문계열 학과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철도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친화적 설립 등 철도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철도의 발전 방향, 경영 방침의 변화 및 물류 운영 방식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학과 명칭답게 철도, 경영, 물류의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학년은 철도 시스템, 교통, 물류관리, 철도 관련법 등의 기본 교육을 받게 되고요. 3, 4학년은 물류법규, 철도여객 운송론, 철도 서비스 마케팅, 물류정보론, 철도 경영 분석, 철도 안전관리 등 심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과정이 추가되는데요. 현재는 코레일 물류, 코레일 로지스, 의왕 ICD 등 철도 물류 관련 산업체 중심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교통대가 2015학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IPP형 일학습 병행제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3, 4년까지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타과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교통대를 희망한다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졸업 후 진출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취업이 이루어지겠고요. 그 외 각 지역 지하철공사 및 철도 관련 산업체로 진출해 정책과 경영, 역무, 물류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 돋보기 이어서 한국교통대 경영물류학과의 2018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 방법부터 살펴보면 입학 정원 38명 중 총 24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나비 인재 전형에서 8명, 일반 전형 14명,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1명, 고른기회 전형 1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요. 나비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50%와 학생부 50%를 합산해 총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최종 선발하는데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하죠.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나비 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모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15 이내 그리고 한국사 최저 6등급 이내가 적용된다는 것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시 전형 방법도 살펴볼까요? 정시 전형은 낙원에서 총 11명을 모집하는데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은 100분위로 국어 30%, 영어 30%, 수학 20%, 탐구 20%가 반영되는데요. 절대평가의 전환에 따라 영어는 각 등급 100분위 점수로 환산 적용하게 되는데 3등급까지는 0.5점 차이로 1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지만 이후 4등급부터는 급간 점수 차이가 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탐구는 가장 성적이 좋은 두 과목을 선택 반영하고요. 수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최저 6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리학과는 해마다 높은 취업률로 철도교통산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죠. 무엇보다 철도물류산업은 국제철도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육성산업으로도 앞으로도 전문 인력의 수급이 절실한 분야인데요. 시대를 이끌어갈 철도 분야 전문가를 꿈꾼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교시 학과 돋보기 특색학과 편, 오늘은 철도의 안전, 정확, 환경 친화적 설립을 위한 교육으로 적합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국립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환의 학과 돋보기였습니다.